저기 순정아, 너 엄마한테 갈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기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이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빠. 아빠는 이제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빠는 괜찮아. 어차피 뭐 다 키워서 시집도 보내는데 뭐. 그냥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시집 가는 거랑 그게 같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뻔뻔한 사람이 낳은 딸이니까 나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뻔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섭섭하려고 그러네. 그런 말이 어딨어.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양광훈, 그 사람이 네가 딸인 거 알았다. 찾아왔었어. 무슨 생각인지 아직 강 사장한테는 얘기 안 한 것 같더라. 하지만 조만간에 강 사장도 알게 되지 않겠어? 너 엄마한테 갈래? 양광훈 그 사람이 네가 딸인 거 알았다. 조만간에 강 사장도 알게 되지 않겠어? 집에서 쉬라니까 뭐하러 또 나왔어? 내가 갈게요. 어디에요? 아이고 됐어. 다시 출근하기 전까지 그냥 집에서 쉬어. 추운데 장갑도 안 끼고 배달을 다니면 어떡해. 이리 줘요. 아이고 됐어 글쎄. 손에 크림 좀 발라요. 아, 노상 물에 손 담궈야 되는데 크림 바를 새가 어딨어? 이게 뭐야? 살림하는 여자 손도 아니고. 아이고 됐어 그래. 야 춥다 들어가. 들어가 있어. 아빠 금방 배달 갔다 올게. 들어가 있어. 답답해도 이렇게 하고 자야 돼. 야,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잠을 자냐? 하는 김에 발 검사도 해야겠다.
발은 괜찮아요? 응. 발까지 터진 건 아니겠지? 아이고야, 아이고, 하지 마. 이렇게 해봐요. 아이고, 아이고, 됐어. 이게 뭐야? 아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전에 구두 수선할 때. 그때는 노상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 한겨울에는 얼마나 발이 시렸는지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진다니까. 아마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랐을 거다. 그렇게 키워놓고 어딜 보낸다고 그래요? 양 차장님한테 나는 양 차장님이 생부인 거 모른다고 해줘요. 아이, 왜?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별반 달라질 거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나한텐 차마 말 못해줬다고,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직접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차마 부모라고 먼저 말하진 못하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요. 순정아,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고 틀리고가 어딨어, 부모 자식 간에.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물론 양 차장님이 불쌍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음도 약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죽기 살기로 사랑한 여자한테 일생 동안 이용만 당하면서 사는 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정아, 너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 섭섭할까봐 그래?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빠한테 상처 줄 순 없어. 날 낳아준 사람들이든 누구든 내가 그건 더 이상 용납 안 할 테니까. 정필,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못 잊을 거예요. 숙경, 눈물을 훔치며, 그래요, 우리 다시 태어나도, 또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사랑해요. 숙경, 아쉬운 듯 손을 내밀면 정필의 영혼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끝. 아, 너무 슬프다. 명작이다, 명작. 빨리 보내, 빨리. 정말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1등이다, 1등. 아, 그만하면 됐지. 어떻게 더 잤어? 우리 사이가 1등이다. 장모님이 재밌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그래, 맞아. 중년의 늦바람보다는 이게 확실히 작품성이 있지. 진짜 재밌는 거죠? 재밌다니까. 고뇌찬 작가 선생을 옆에 두고 내가 알아보질 못했네. 에이, 이제부터 알아보시면 되죠. 시간은 앞으로 많으니까요. 그럼 그거 뽑히면 방송으로 나오는 건가? 아이, 그럼요. 자네 이름도 나오고? 물론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문의 영광이다. 다들 잘났네 못났네 했어도, 아, 식구 중에 텔레비전에 이름 나온 사람이 있어? 우리 사회가 최고다. 아유, 뽑혀야 최고죠. 뽑힐 거야. 그렇게 재밌는데 그런 걸 안 뽑으면 어떤 걸 뽑나? 저도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장모님한테 모든 영광을 돌릴 텐데. 아이고, 무슨 영광식이나. 원래 작가는요, 대접받고 산 사람들보다는 온갖 구박을 받고 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장모님 덕분이죠. 뭐야? 그럼 이제부터 구박을 본격적으로 해줄까? 되는 김에 아주 인기 작가가 되게? 아유, 장모님도 정말. 아, 배고파. 장모님,
우리 저 라면 끓여 먹을까요? 그래 끓여 먹어. 명작 쓰느라고 배도 고프시겠지. 어머니 그럼 저 슈퍼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사위 장모지간에. 재미있을 일 뭐가 있나. 잘날 것도 못날 것도 없는 내 사위. 기 죽을까 봐 기 살려주고 있었네. 아유 어젯밤에도 핸드폰 들고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동서, 우리 그이가 호언장담을 하잖아. 바람난 건 절대 아니라고. 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괜히 설거 내렸다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아이고, 우리 그이가 그렇게 생각이 심오해? 난데없이 가끔씩 생각이 심오해지실 때가 있잖아요. 난데없이?